중고차 시스템으로 바로잡다 리본카. 중고차 맛집 요즘 핫한 리본카. 입소문의 진실은? 리본카가 될 차량은 안전한 탁송 과정을 거쳐 ATC로 도착합니다. 이 차량들은 리본카만의 다섯 가지 시스템을 거치며 새로운 차량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책임정비 시스템. ATC는 벤츠, 포르쉐 등이 정비 인증을 받는 독일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투브스트가 인증한 국내 유일의 자동차 정비 공장입니다. ATC 내 수많은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정비하여 상품화합니다. 주행 성능에 영향을 주는 차의 내관뿐만 아니라 외관도 꼼꼼하게 정비합니다. 두 번째는 리본카만의 믿음 점검 시스템. 특허받은 AQI 정밀 점검 기술로 국내 유일, 국내 최고의 260가지 정밀 검사 AQI를 시행합니다. 260가지의 꼼꼼한 검사 방법은 특허까지 받았다죠. 점검 결과는 약 60페이지가 넘는 점검 결과 리포트로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세 번째는 리본카 냄새 케어 시스템. 전문 조향사가 측정기와 관능 검사로 냄새를 등급화해 상위 등급 차량만 선별하여 상품화합니다. 검사 후 상품화까지 마쳤다면 비대면 판매를 위한 사진 촬영은 필수. 그럼 전용 스튜디오로 가볼까요? 시선 강탄, 초대형 ATC도 보이네요. 자, 드디어 도착! 네 번째는 리본카의 투명 선택 시스템. 작은 흠집도 투명하게 숨김없이 알려드립니다. 내외부의 스크래치는 고객이 직접 선택하여 개선 가능하며 합리적인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는 특허받은 구매 방법입니다. 모든 과정은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비대면 구매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고객 만족 시스템입니다. 출고 전 현장 5일 교환도 해주는 안심 출고 서비스는 물론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탁송 서비스까지 리본카가 직접 찾아갑니다. 편하신 곳에서 차를 받아보세요. 일주일간 타보고 구매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6개월간 주행거리 무제한의 품질보증 서비스도 있습니다. 리본카는 판매 후에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전문가가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차량을 점검해드리고 엔진오일도 교체해드립니다.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리본카가 책임집니다. 리본카에서 사신 차를 다시 리본카에 파실 때 최고의 가격을 보장해드리는 바이백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시스템을 바탕으로 중고차 시장을 바로잡겠습니다. 260가지 정밀 점검으로 믿음을 주며 등급제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시스템으로 중고차 시장을 선도합니다. 중고차 시스템으로 바로잡다. 리본카. 리본쇼 시청자 여러분, 아름다운 5시예요.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 싶은 이곳은 수입차의 성지 양자대웅에 위치한 KCC 오토그룹 서울 오토갤러리 전시장입니다. 저희가 매번 오토플러스 ATC 센터에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무대를 좀 옮겨서 수입차 전문 공식 딜러사인 KCC 오토그룹과의 콜라보로 바로 이곳
서울 오토갤러리 전시장에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자세하게 잠시 후에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런 특집 방송에 빠질 수 없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제가 오늘 또 무척이나 든든한데요. 일명 리본과 공식 앰버서더. 그래요? 네. 자동차 리뷰계의 유재석 카레이서이자 유튜버이신 우리 강병희 프로님. 네, 모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번 방송에서 차 읽어주는 여자, 시로 읽는 차 리뷰로 화제를 모았던 우리 차도녀TV의 은별님.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네.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레이서 그리고 또 세션 B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강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도녀TV 심은별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인사만 했을 뿐인데 벌써 1,500분 돌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병희 프로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 벌써부터 난리가 났어요. 윤우 닮았다고. 네. 진짜 닮았어요. 과분한. 네, 벌써부터 채팅창에 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뭐 잘 지내셨죠? 제가 뭐 인별그램에서 보니까 여전히 너무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요즘에. 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자동차 고수가 많이 계시지만은 강 프로님만큼 또 깊이 있게 우리가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애정 있게 차를 바라보는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KCC 오토그룹과의 특집의 완전 제격인 주인공이다 싶어서 모셨고요. 네. 차도녀님과는 두 분 오늘 방송에서 처음 뵙는 건가요? 아, 제가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이렇게 같이 서는 거는 처음이에요. 네. 화장에서 몇 번 뵈가지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너무 영광입니다. 아하, 영광이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출연진들 레전드, 스튜디오 분위기도 레전드. 자,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리본쇼와 KCC 오토그룹과 콜라보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방송 주제부터 알려드려야겠죠? 레전드만 모았다. 수입차 F4 특집 리본쇼. 네, 감사합니다. 호흡을 잘 맞춰주셔가지고. 네, F4라고 하면 뭐 꽃보다 남자, 혹시 미남 네 분이 나오는 건 아닐까. 아, 이미 뭐 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요. 네, 애석하게도 미남 대신에 잘생긴 수입차 네 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리뷰해드리려고 합니다. 3,100분 돌파했습니다.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또 그렇지만은 또 은별님도 하실 말씀이 있잖아요. 네. 네. 오늘 이제 신차급 수입 중고차 소개해드리니까요. 진짜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빨리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차를 빨리 보고 싶다면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스피드 있는 실시간 소통. 네, 여러분의 재밌는 댓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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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화로 댓글이 리본쇼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파닥파닥. 파닥파닥. 네. KCC 오토그룹과의 콜라보 특집 방송인 만큼 오늘 경품까지 역대급으로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우선 소개해드리는 차에 대한 내용이나 이곳 KCC 오토그룹 서울 오토 갤러리 전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이제 댓글을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중간중간 선정해서 버거킹 와퍼 세트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채팅 재밌게 많이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강병희 프로님과 차도녀 은별님 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프로모션 코드 지금 벌써 막 입력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모르시면 아마 빨리 보고 오세요. 또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런 꿀팁까지 아마 두 분이 미리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드렸을 텐데요. 강 프로님, 은별님 두 분 각각의 구독자 프로모션 비밀 코드도 지금 채팅창에 잘 올려주고 계십니다. 각각 10명씩 총 20분 선정해서 오늘 보면은 저희가 준비한 프라닭 치킨 콜라 세트까지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입차의 4대 초나 4대의 수입차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보여드리면 또 재미가 덜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은 차를 직접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순서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정해주실 건데 저희가 차에 대한 퀴즈를 드리면 각자 원하는 차가 무엇인지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세요. 요거 재밌네요. 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자동차 위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하, 퀴즈에 열심히 답해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선물 드려야겠죠? 방송 끝날 무렵에 퀴즈 참가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해서 와우, 오늘 이거 나왔습니다.
신생아의 상품권 30,000원 드릴 예정이니까 와, 너무 좋은데요? 방송 끝까지 참여하시면 오늘 엄청난 행운들 마구마구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그만큼 저희에겐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 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22 레전드만 모았다 수입차 F4 특집 리모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네. 잠시 소개할 귀한 분이 계세요. 바로 KCC 오토그룹의 이용구 상무님 모실 텐데요. 상무님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나오시죠. 네, 상무님 KCC 오토그룹은 어떤 그룹인지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KCC 오토그룹은 네. 2004년 혼다 자동차를 시작으로 벤츠 포르쉐 제규어 랜드로버의 공식 딜러사이며 2020년에는 닛산 인피니티의 서비스 임포터십을 시작하였고 올해는 지프 딜러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자체 렌터카 사업도 운영하고 있고 네. 저희는 전국 55개 KCC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브랜드의 경험을 선사하여 KCC 수입차를 만나시는 순간이 고객님께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정말 멋지네요. 네. 네. 특히 오늘 오신 이곳 양재동 서울 오토갤러리는 수입 중고차 시장의 모태와도 같은 장소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 KCC는 금관 2층에 네. 벤츠 제규어 랜드로버 포르쉐의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운영하여 프리미엄 브랜드의 인증 중고차를 한 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또한 각각의 브랜드 정책에 따라 철저한 인증 점검과 보증을 통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최상의 차량만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 KCC가 더욱 신경 써서 준비한 것은 고객님과의 신뢰입니다. 아, 중요하죠. 네. 네. 타시던 차량은 저희가 최상의 가치로 매입해드리고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차급 중고차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KCC 오토그룹의 이름으로 고객님들을 꼭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금 저희 채팅창에 벌써 4,600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네. 쭉 설명하고 계실 때 빨강머리애님도 상무님 훈남이시다. 그리고 정말 멋지시다 이런 네. 댓글들이 상무님 긴장 안 하시고 말씀을 정말 잘하신다 이런 댓글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말 내노라하는 다양한 수입차들의 공식 딜러 회사면서 또 한 가지 리본카와의 중요한 공통점이 인증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거였네요. 상무님 오늘 정말 믿음이 가는 신뢰 가득 넘치는 설명 해주셔서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듣고 나니까 네. 이 장소가 더 특별하게 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리본카도 여러 가지 인증을 거친 중고차만 선별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자동차들로만 고객들에게 이런 선보이는 이런 방식 여기에서도 인증 수입 중고차들을 같은 방식으로 선별한다고 하니까 이런 점에서 정말 큰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바로 그래서 오늘 리본쇼와 콜라보 방송을 통해서 수입차든 국산차든 좀 더 고객분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를 만날 수 있는 그 접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KCC 오토그룹에서 운영하시는 이곳 서울 오토갤러리의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거든요. 그러면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 여러분 집중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영상 끝나면 바로 저희가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시고 퀴즈 정답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리본쇼 시청자 여러분. 쇼호스트 이하늘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KCC 오토그룹의 양재 전시장인데요. 리본쇼 특집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1일 리포터로 사전 답사를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곳에서 KCC 오토그룹과 수입차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KCC 오토그룹의 공용 공간에 도착을 했는데요. KCC 오토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벤츠, 제규어 랜드로버 등 8개 수입차 브랜드 공식 딜러사로 신차 인증 중고차 사업 영위. 두 번째,
전국 신차, 중고차 쇼룸 및 서비스 센터가 약 55개 정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운영. 네, 여러분 느끼셨나요? 저희 리본카와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이렇게 KCC 오토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각 브랜드별 공식 인증 중고차 대리점에서 믿고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이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KCC 오토그룹의 벤츠, 제규어 랜드로버 수입 인증 중고차를 함께 구경하러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여기가 양주 벤츠 인증 중고차 전시장 맞나요? 예, 맞게 오셨습니다. 네, 이곳은 지금 어떤 곳인가요? 저희 판매하고 있는 차량들을 편하게 둘러보실 수 있는 쇼룸입니다. 네, 그럼 이곳 양재 중고차 인증 전시장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 양재 인증 중고차 전시장은 서울 강남권의 유일한 벤츠 인증 중고차 전시장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IC가 바로 옆에 있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 고객들도 편하게 오실 수 있는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네, 위치도 굉장히 좋네요. 예, 맞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저희 숙련된 직원들이 소유하신 차량의 매각부터 지금 차량을 구입하신 것까지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하겠네요. 예, 함께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벤츠 중고차 인증 매장을 둘러봤는데요. 제규어 랜드로버 매장도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지금 어떤 공간인가요? 아, 저희는 제규어 랜드로버 양재 전시장입니다. 양재 전시장만의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네, 저희 양재 전시장은 영국 본사에서 최초 승인한 아시아 특판 지역의 최초의 전시장이고요. 지금 국내에서 2014년 오픈 이래 최다 매일 피타 판매로 국내 1위 전시장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둘러봐도 될까요? 네, 함께 둘러보시죠. 네. 네, 지금까지 벤츠 그리고 제규어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돌아봤는데요. 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차들이 많아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자세한 차량 소개는 리본쇼에서 더 들어보시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바톤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네,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 채팅창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네. 미리 퀴즈를 스스로 이렇게 예상 질문을 던지시고 아, 네. 거기에 막 답변을 달아주시는 이런 열심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영상을 보는 동안 본격적인 발음이 안 되네요. F4 네, 특집 방송을 위한 무대로 저희가 함께 옮겨봤는데요. 이제 이곳에서 KCC 오토그룹 콜라보 특집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다 같이 봤는데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21년 기준 KCC 오토그룹 전체 약 1,200여 명의 자동차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요. 엄청나죠? 네. 특히 이곳 서울 오토갤러리 전시장에 오시면 포르쉐, 벤츠, 랜드로버, 제규어 등 여러분들이 진짜 보고 싶어 하시는 수입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구경 오시면 전문가들의 상담도 받아보시면서 돌아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는 이제 이 두 분의 시선으로 오늘 네. 총 4대의 레전드 수입차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 약속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추측하신 돌발 퀴즈 출제를 시작해 봐야겠죠? 우리 차도녀님이 문제를 좀 주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땡땡땡 오토그룹 서울 오토갤러리 전시장인데요. 네. 영문 세 글자입니다. 땡땡땡 오토그룹. 오늘 저희와 콜라보를 진행하는 이 기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렵나요? 쉽나요? 알파벳이죠. 네. 크크크 아니고요. 영문 세 글자 땡땡땡. 정답 아시는 분들은 네. 지금 바로 채팅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아마 저희가 방송 시작하고 이 단어를 제일 가장 많이 써서 맞아. 쉽게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한 퀴즈예요. 그쵸? 네. K
FC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자, 리본쇼 구독자님 수준에 이 정도는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많이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어느 정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저희 시간 엄청나게 많이 올려주고 네. 계십니다. 조금만 더 드리고 마감할까요? 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은 땡땡땡 오토그룹 서울 오토갤러리 전시장인데요. 여기 땡땡땡은 3초만 더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셀까요? 시작! 3, 2, 1 땡! 네, 정답은 바로 KCC였습니다. 아, 네. KCC 오토그룹이었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답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네. 방송 끝 무렵에 당첨자 발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아니, 이렇게 댓글이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저희 지금 발표와 함께 5,000분 돌파를 네. 했습니다. 자, 또 많은 분들이 오늘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 아까 핑크팬더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핑크팬더 핑크색 옷 입고 온다 그러니까 오늘 왜 안 입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꼭 입고 공약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력 되게 좋으시다. 그러니까요. 9,000명이요? 7,000분. 7,000분. 네. 자, 늦은 후회님이 와, 저 오토갤러리 처음 봐요 라고 하셨고요. 자, 오늘도 우짜님 블랙 앤 화이트 컨셉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오늘 블랙 앤 화이트 컨셉인가요? 네. 좋습니다. 전희망 가부가용님 믿음직스럽네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재밌는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프로모션 코드 입력해주시면 저희가 픽업해서 선물 드리는 거 네. 기억해주시고 네. 많이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입차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 KCC 오토그룹 서울 오토갤러리 전시장 제가 와서 보니까 진짜 좋은 차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돌아가세요. 네. 맞아요. 그중에서도 오늘 리본쇼에서 4대 전황 F4 4대를 엄선해 봤는데요. 어떤 차들이 라인업이 되어 있나요? 사실 이곳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참새 방앗간이라고 할 만큼 방앗간. 네. 정말 문턱이 닳도록 들어들었던 곳인데요. 그렇군요. 그만큼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리본쇼에서는 총 4대의 자동차를 차도녀님하고 사이좋게 두 대씩 나눠서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일단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말 카 매니아들을 위한 두 대로 폴쉐 911의 터보 S, 제규어의 F타입 P380 퍼스트 에디션 쿠페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봄이 됐고 또 날씨가 좀 풀리고 있잖아요. 네. 다시 차박이나 캠핑 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될 건데 SUV 차량 두 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랜드로버 디펜더의 2세대 그리고 벤츠의 GLB 250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와, 이 네 대를 리본쇼에서 한 번에 다 보여드린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떤 차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보고 싶은 차! 저는 이 차를 먼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차량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맞아. 우리 언젠가는 말입니다. 인생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차를 먼저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보고 싶은 차량을 네.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막 올라옵니다. 막 올라옵니다. 네. 언젠가 나 인생이 바뀔지 모르는 그날을 상상하며 오늘은 네 대 중에 골라보는 거예요. 저희가 드리는 질문을 듣고 네 대 중에 떠오르는 차를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네. 다수결로 더 많은 의견이 모이는 차의 순서대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 일단 들어보세요. 차도녀님 첫 번째 차량 선정을 위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대 차 중에서 오늘 가장 먼저 타보고 싶은 차는 어떤 차인가요? 아하. 포르쉐, 제규어, 벤츠, 랜드로버 네 대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 떠오르는 차가 있다면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아우, 지금 채팅창이 터질 것 같아요. 네. 너무 다양하게 올라온다. 저라면은 이 차인데 고민 없이 이 차인데 막 좋다고 막 말을. 근데 지금 네. 거의 약간 표가 이제 조금씩 몰리는 느낌은 가네요. 네. 네. 그래도 역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분들도 보이고요. 네. 여러분들 주차장에 딱 네 대의 차가 있다면 어떤 차를 간자 먼저 지금 8,800분? 9,000분이 지금 와, 대단한데요. 와. 채택창에 올려주세요.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차량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9,200분?
오늘 아~ 두 분의 영향력이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이 F4 네. 엄청납니다. 저희 너무 기쁘고요. 아, 한번 볼까요? 자, 투표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3초 세고 결과 보겠습니다. 뭐 이제 결과는 이미 나온 것 같은데요. 3, 2, 1 땡! 결과는 어떤 차? 일까요? 아, 역시 제가 볼 때 제 예상대로 초반부의 인기 몰이는 거의 포르쉐 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아요. 역시 포르쉐인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차량으로 포르쉐 한번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두 분 중에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또 저의 사랑 포르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이 차량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하면은 또 강프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포르쉐를 너무 좋아해서 포르쉐 입사까지 했었던 사람이니까 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차량은 2021년식 가장 최신 세대의 992, 코드명 992의 911 터보 S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지금 26,000km 정도? 사실 못 믿겠어요. 거의 신차 수준으로 보이는데 그러네요. 네. 26,000km 정도를 탔고요. 이 외장 컬러는 오랜 이 독일 포르쉐의 약간 아이코닉한 컬러예요. GT 실버라고 하는 아주 이 차가운 독일의 그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러한 컬러가 들어가 있고요. 내부는 또 반전입니다. 네. 보르도 레드라고 하는 약간 샴페인 붉은 계열의 컬러가 고급스러워요. 네, 네.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네. 이게 신차 가격은 2억 8천만 원이 훌쩍 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차량의 가격은 2억 6천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이 911 하면 포르쉐 대표적인 스포츠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911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보면 다 그게 다 똑같은 911처럼 보이는데 실제 911 안에서 가지치기 모델이 17가지가 나뉘어요. 그렇게나 많나요? 네, 정말 그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나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 터보 S라고 하는 모델은 가장 강력하고 최상위 포식자에 해당되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자, 먼저 이 911 터보 S인데 이 터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부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으흠. 과거에 911 터보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이 터보란 이름이 붙은 911만 실제로 터보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911들이 다 터보 엔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터보 엔진은 다 똑같이 달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모델 이름에 터보가 붙은 모델은 가장 출력이 높고 동시에 또 가장 고급스러우면서 럭셔리한 모델을 뜻하게 돼요. 네, 그리고 그 뒤에 S가 붙으면 네. 출력이 좀 더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냥 끝판왕 끝판왕 네, 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하고 럭셔리한 모델이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휘발유 자동차들이 또 터보 차저 엔진들을 대중적으로 쓰고는 있는데 네. 딱 선을 긋는 차별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911에만 들어가는 터보 차저 기술이 있습니다. 오로지 911 터보에만 들어가는 기술. 바로 가변 지오메트리 터보 차저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네. 이 휘발유 엔진들은 배기관의 온도가 디젤 차보다 훨씬 더 뜨거워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녹는 문제 때문에 가변 지오메트리 터보를 쓰는 게 거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데 유일하게 911 터보만 가솔린 엔진에서 2세대 전부터 이 가변 지오메트리 터보 차저를 혼자만 써오고 있습니다. 거의 항공 우주 기술급의 터보 차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공개님 역시 강프로님 설명 최고라고 남겨주고 계시고요. 정기인님 네. 시동 걸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시동 걸어드릴게요. 네, 네. 잠시 후에 제가 시동도 한번 걸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네. 911의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은 사실 가장 변화가 적은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1960년대 911이 처음 등장한 다음에 네. 지금까지 사실상 디자인이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오~ 그래서 그럼, 저희가 농담 삼아 그 911 디자이너들이 가장 게으른 디자이너들. 그럴 수도 이러한 있겠네요. 얘기를 네.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전통을 지키면서 그럼요. 변화를 줘야 되는 거. 네, 어때 이 디자인 어때요? 처음부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지금 봐도 그쵸. 막 그러게. 그게 클래식의 네. 장점 네.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타임리스한 네.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터보 디자인은 일반 911들하고 구별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터보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네? 옆구리에 있어요. 옆구리? 네. 네. 이 뒷바퀴 앞쪽을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숨구멍, 아가미 같은 게 뚫려 있죠. 그러게요. 이걸 아가미라고 표현하네요. 네. 공기 흡입구인데요. 네, 일반 911 카레라 모델들은 이게 막혀 있습니다. 그럼 네. 비싼 차에 이렇게 그렇죠. 달려있는 게 비싸고 또 힘이 센 차. 네, 이 차량들은 여기 옆에 구멍에 이렇게 뚫려있다. 이제 포르쉐만 보면 아가미 있나 없냐 찾아볼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여기 뒤쪽에 있는 날개 형상이 좀 달라요. 네. 일반 911들은 날개가 이 아래쪽으로 숨어있는데 네. 터보 모델들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넓게 뻗어있는 이러한 리어 스포일러를 달고 있는 게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채팅창에 아가미로 지금 반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이처럼 독특하게 엔진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뒤쪽에? 뒤쪽에. 네, 여러분 뒤쪽 엔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카로는 911이 유일합니다. 아하. 보통 앞쪽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트렁크 공간은 어디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차량은 앞에 트렁크가 있어요. 아하. 굉장히 네. 재미있죠. 한번 열어서 볼까요? 네. 네. 앞에 트렁크,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그렇죠. 꽤나 깊은. 와, 네. 꽤나 깊어요. 네. 꽤나 깊은 공간이 전기차 같다. 그렇죠.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도 앞쪽에 이런 트렁크가 나오죠. 근데 그 포르쉐 전시장에 가면 네. 리모아 브랜드의 캐리어가 이런 911 트렁크 크기로 딱 맞춰서 나오는 디자인이 있어요. 너무 괜찮겠는데요. 포르쉐 에디션. 네. 그걸 쓰면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짐을 수납하고 여행 갈 때 좀 필요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걸 타고 여행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핸드폰 보는 건요 댓글 보는 거예요. 네. 다른 거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친절하게 또 답을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래서 이 911 터보 S의 가장 큰 매력은 네. 엄청난 성능, 660마력이 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화물 공간도 있고 그리고 또 실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 정도급의 슈퍼카들은 겨우 두 사람이 되게 좁게 타야 맞아요, 되는 좁게 그렇죠. 불편하게 네, 그런 네. 모델인데 이 차는 뒤쪽에 자리가 더 있기 때문에 2 플러스 2 시트 구성으로 해서 뒷자리에 아이도 앉힐 수가 있고요. 뭐 가방이나 짐 같은 거, 옷 같은 거 외투를 쉽게 벗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마련이 돼요. 실용적이다. 그러네요. 꽤나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고속 주행할 때 연비도 꽤 좋아요. 요거는 또 특별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많은 네. 분들이 이 911이 기름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그런 것 같은데 실용적인 차라고 생각하실 텐데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과 가벼운 차체 덕분에 이 출력 대비해서는 정말 공짜나 다름없는 연비를 그래요?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대인용화로도 괜찮겠어요. 그렇죠. 네. 사실 외관은 되게 좀 눈망울이 그 귀염귀염하잖아요. 이게 눈망울이군요. 네. 네. 안경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약간 뽀로로상의 자동차인데 네. 실제 안에 감춰져 있는 네. 이 힘이나 성능은 어마어마한 눈망울은 네. 굉장히 큰데 또 힘은 으렁 하는 느낌. 이 차 최고 속도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얼마 정도 나올까요? 2초 때 후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제로백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에서 발표한 수치가 2초 때 후반이었는데 네. 거짓말이에요. 진짜요? 포르쉐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네, 실제로 계측을 해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와요. 네? 빨라요? 네.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 정도면? 2초대 중반 정도의 제로백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최고속도가 무려 330km. 어마어마합니다. 저로서는 네.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르쉐의 전면 특허 디자인이 라이트 위로 이어지는 이런 동그란 양쪽의 팬더. 이것도 6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디자인 요소인데 네. 이게 실제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 굉장히 편리해요. 왜냐면 이런 차들은 보통은 슈퍼카들이 시야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얘는 양쪽에 이렇게 동그란 커브가 일종의 차폭을 가늠하는 가늠사 역할을 해줘서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네, 좁은 골목길 네. 같은 데를 지나갈 때에도 내 차가 어디를 지나갈지를 딱 알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이거 왜 갑자기 포르쉐가 다른 차로 보이지 않나요? 설명을 들으니까? 아가미와 눈망울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네. 자, 그러면 이 차 내부도 한번 한번 볼까요? 네. 네. 시트 너무 예쁜데 세트 컬러가 일단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네. 보통 이제 안에 굉장히 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떨지 한번 내부 공간도 네. 살펴볼게요. 사실 이 정도의 성능을 내는 차치고는 실내도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911은 선대 1세대 모델부터 이렇게 5개의 원형 다이얼을 쓰는 계기판이 특징이었는데 지금은 가상 계기판으로 양쪽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현대적인 디지털 디스플레이랑 기존의 감성 넘치는 아날로그 RPM 바늘이 5개 원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시동 한번 살짝 걸어볼까요? 시동 네. 궁금해요. 자. 네, 이렇게 수평대향 엔진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에 독특한 이런 배기 사운드도 911 터보가 보여주고 있는 좋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차의 재밌는 점은 이 주행 모드가 새롭게 웨트 모드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사실 이 600마력대 차를 비가 오는 날 운전하기란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웨트 모드로 놓게 되면 비가 올 때에도 미끄러지지 않고 차가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실용적인 기능이 들어와 있고요. 이 가운데 있는 단추는 마법의 단추입니다. 네, 이 차를 레이스카로 만들어주는 단추가 하나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스포츠 리스폰스 모드가 가동되는데 20초 동안 이 차가 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출력을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차로 변신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약간 트랜스포머처럼.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차도 시동키가 이렇게 왼쪽으로 있는데 이거는 네. 과거 그 르망 24시 스타트할 때 선수들의 요구로 만들어졌던 위치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선수들이 차에 뛰어들어와서 출발을 했는데 왼손으로 시동을 걸면서 오른손으로 기어를 넣기 위해서 시동키를 왼쪽으로 옮겨달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그 헤리티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위치고요. 재밌는 건 이 가운데 초시계가 하나 위에 달려있죠. 그러네요. 네, 그냥 시계가 아니라 네. 랩타임, 이 경기장을 한 바퀴 돌 때 몇 초가 나오는지를 이걸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 차 안에 다 저장이 돼서 나중에 분석하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초시계도 기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진짜로. 다들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 네. 반응들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포르쉐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듣는 건 처음 빠져들죠. 그래서 이 911의 터보 S라고 하는 모델은 정말 궁극의 911이다. 그리고 역대 가장 다루기 편한 어떤 파워풀한 머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의 911. 무슨 네. 영화 타이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막 나를 구하러 올 것 같은 그 진짜. 최후의 뭐 어떤 그런 차. 역시 클래스가 다른 설명. 들을 때마다 진짜 감탄을 합니다. 왜냐면 차가 다르게 보이고 계속 빠져드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제가 아까 전에 몇 가지 좀 캡처를 좀 했는데요. 네. 자, 이 얘기하신 거예요. 김유경 님이 생긴 건 귀여운데 무섭다고 눈망울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들으시면서 바나나 미크 님은 포르쉐를 그저 관심만 가졌는데 방송 보니 스며드네요. 라는 그러니까 듣다 보면 스며들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방금 이런 얘기를 포르쉐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어요. 포르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스며들어요. 민들레 홀씨는요. 설명이 재밌어서 남의 차 보는 건데도 재밌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좋은 댓글들 남겨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뽑아 선물 드릴게요. 자, 그리고 프로모션 코드 입력하는 거 잊지 않고 계시죠? 계속 계속 올려주시면 그것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테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채팅창 많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첫 번째 픽이 포르쉐였다면 다음 질문에 해당하는 차는 또 어떤 차일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질문에 답이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두 번째 소개할 차량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도누님 두 네. 번째 질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드라이빙에 어울릴 만한 차를 이제 한 대 봤으니까 네. 이제 SUV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랜드로버 디펜더랑 벤츠 GLB 250 중에서 만약 고른다면 함께 떠나고 싶은 꿈의 차박 캠핑 SUV는 어떤 차인가요? 지금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생각만 해도 되게 행복한 선택인 것 같아요. 오늘 12도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막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찼는데요. 랜드로버냐 벤츠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선택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차를 타고 부앙 하고 달리고 싶으십니까?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네. 네. 사실 진짜 이 두 대 중에 뭘 먼저 볼지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이 두 대가 다 약간 그 저의 구매 리스트에 이렇게 올렸었던 모델들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정말 저도 하나를 꼽는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네. 지금 박빙인 것 같아요 올라온 게. 네. 자,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또 순식간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네. 자,
뭐 좀 약간 뭐 어우 지금 엄청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자. 지금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어요. 이거는 네. 하나가 몰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어떤 차량? 사실 이 두 대가 둘 다 외관적으로 보면 좀 터프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네. 속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래요? 정통 오프로더, 약간 군용차의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옆에 있는 GL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벤츠의 G바겐이라고 하는 그 더 큰 네. 박시한 군용차가 있는데 네. 그 모델을 좀 더 좀 오마주해서 네, 편하게 탈 수 있는 디자인을 좀 가지고 온 그런 모델이거든요. 좀 고심해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자동차. 그렇군요. 어떤 네. 차량, 두 차량 중에서? 아, 저도 너무 고민되는데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벤츠를 많이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랜드로버도 지금 되게 많아요, 근데. 아, 그런가요? 네, 네, 맞아요. 그 와중에 제규어도 나옵니다, 지금. 네. 아, 그러면 저와 같이 성격 네. 급하신 분.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네. 그냥 좀 더 지금 바로 당장 캠핑을 떠나고 싶은 네. 차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 자, 저희가 3초로 네. 네. 그러면 제가 3초도 안 세고 네, 바로 가죠. 바로 그냥. 네. 네. 아니 랜드로버를 네.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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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눈치 빠르신 또 우리 은별님께서 바로 랜드로버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차도녀님 은별님이 네. 소개해 주시는 거죠? 네, 제가 그럼 랜드로버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소개하기 전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인증 기준이 엄청 엄격하게 인증 기준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인증 중고차만을 선별해서 지금 보여드린다고 하는데요. 165가지의 점검 절차를 거치고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가 있고요. 네. 신차 출고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인증 중고차는 2년 10만 킬로미터 무상 보증 프로그램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또 신차 출고 2년을 초과한 차량이더라도 1년 2만 킬로미터 무상보증 프로그램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이 있는데요. 모두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이하거든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랜드로버 차량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이 바로 랜드로버 디펜더 2세대입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벤츠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아, 근데 예상을 깨고 랜드로버 네.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재원 궁금합니다. 네, 지금 주행거리는 1500km가 된 정말 거의 신차급 중고차거든요. 네. 외장은 지금 그린 컬러인데 안에는 아콘 컬러가 적용되어 있고 신차가는 9,930만 5천 원인데 판매가는 9,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특징이 있는데 포커나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 어댑티브 다이나믹스도 적용되어 있고요. 웨이드 센싱 도감 기능도 가능하고 정품 악세사리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순서를 우직하게 기다려준 것처럼 정말 어떤 험준한 길에서도 나랑 동승자를 보호해줄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있는 차량이죠. 자, 지금 잠깐만 여기 나오키 S님인가? 병희 형님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네. 해내오셨는데 저희 손 한번 흔들고 네, 랜드로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이 차량은 보기만 해도 아웃도어 느낌이 물씬 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이 어디론가 떠나야 될 것만 같은 그렇죠. 가슴이 두근두근 네. 거리는데요. 디펜더 1세대는 굉장히 각지고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었다면 보시는 것처럼 약간 매끈하게 좀 세련된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오프로드 차량 중에서 제일 세련된 차가 디펜더 110이 아닐까 싶은데 극공감합니다. 극공감. 네. 네.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차량이면서 동시에 신기술들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일단 크기도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네. 크네요. 일단 크기에 압도당한 네. 것 같고요. 우리 은별님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갑자기. 이 차 앞에 서니까 굉장히 갑자기 작아 보여요. 네. 옆쪽에서 봐도 네. 와, 전고도 어마어마하고 그러게요. 전장도 네. 5m가 지금 와. 그리고 휠을 보시면 와. 제가 이렇게 가려집니다. 아니 세상에, 잠시만 감독님 여기 좀 잡아주세요. 우리 은별님이 네. 휠 옆에서 완전히 다 가려지는 사이즈예요. 네. 제 몸집만 어머 은별님 어디 가셨어요? 네.
제 몸집만한 20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 얘는 휠하우스도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14cm 정도를 위아래로 그렇죠. 올렸다가 내렸다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험준한 길에서는 차고를 높여서 내 차를 보호할 수가 있겠어요. 좋네요. 저희 그러면 이제는 어디 쪽을 좀 볼까요? 뒤쪽의 휠도 볼까요? 네. 이렇게 긴 차량을 네. 따라서 네. 위에 보시면 이렇게 휠이 하나 더 달려있어요. 감독님 팔로미 팔로미. 네, 저희 한번. 네, 그렇죠. 아, 이거를 정말 이렇게 떡 하나. 어떤 네. 험준한 길에서 내 휠이 망가지더라도 바로 이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뒤에 달려있는데 사실 멋인 것 같아요. 근데 멋도 멋이지만 진짜 네. 오프로드에서는 네. 이 실제 사이즈 스펙 타이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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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뭔가 이렇게 큰 타이어가 달려있으면 네. 눈이 엄청 무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또 도어는 전자식으로 살짝만 이렇게 눌러줘도 스르륵 하고 열리고요. 받을 때도 그냥 이렇게 하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얘가 알아서 스르륵 바뀝니다. 정말 묵직한 문이지만 가볍게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짐을 싣고 내릴 때 너무 네. 높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옆쪽에 에어서스펜션 높이를 조절하는 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걸로 차고를 높였다가 내렸다가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빠르죠? 지금 높였거든요. 오! 올라가요. 순식간에 올라가고 순식간에 올라가는데요? 네. 네. 14cm가 정말 어마어마한 높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높이를 이 큰 차체를 조절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버튼 한 번으로 차량을 내려서 짐을 간편하게 싣고 또 캠핑을 가거나 하면 내가 또 이 위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 트렁크에 뭐 오염이라든지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이런 표면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뭐 물건 그냥 막 집어 던져도 그러니까요.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시트 뒤쪽도 똑같은 소재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짐을 싣고 공간이 부족할 때는 이 시트를 폴딩해서 위쪽까지 짐을 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네. 얘는 창이 되게 많아요. 이 3열에도 이렇게 위에도 창이 있고 옆쪽에도 이렇게 창이 나 있거든요. 와. 약간 사파리 같은 데 가서 진짜 뭐 기린이라든지 재밌네요. 좀 신기한 네. 새가 지나간다 했을 네. 때 나도 이제 뒷사람도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창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크다 보니까 이런 재미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내부도 살짝 저희가 1열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아, 저희가 뭐 시간이 뭐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1열도 네.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네. 오, 이 차량이 되게 네. 투박해 보이잖아요. 뭔가 스티어링휠도 되게 투박한 느낌이지 않나요? 약간 쟁반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은별님이 되게 작아 보이고 얘는 네. 되게 커 보여요. 네. 근데 또 이렇게 터치가 네. 되는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얘를 한번 볼까요?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360도 어라운드 네. 카메라로 이렇게, 이렇게 내 꼼꼼하게. 차량 주변을 살펴가면서 뭐 큰 바위가 있다 이럴 때도 옆을 확인하면서 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차가 크니까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걸 누르면 이제 뭐 잔디길을 가거나 아니면 진흙길을 가거나 모래길을 가거나 어디서든 내 차량을 안전하게 좀 주행 도로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절해가면서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네요. 이건 뭐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짐을 엄청 많이 실으면 네. 뒤에가 가려지잖아요. 위험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딱 해주면 바뀌었어요. 바로 전자식 룸미러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아하. 뒤에 트렁크에 지금 가득 실어도 안전하게 가능하고 요거 네?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만 보고 저희 얼른 네. 내릴까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열면 냉장고가 있어요. 오, 맞아요. 그래서 오프로드에서 캠핑장에서 시원하게 음료를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요런 포인트까지. 네, 맞아요. 이래서 차박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차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생긴 건 이런데 엄청 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아, 은근히 또 이런 매력이 있어서 네. 이 차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차선우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실시간에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 동안에 많은 네. 또 댓글들이 왔어요. 왔어. 자,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네. 우와 포포님이 바디가 정말 묵직하네요. 그리고 네. 한호재님이 스페어 자랑하고 다닐 수 있어서 개이득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비공객님이 트렁크 열 때 엄청 무겁지 않나요? 라는 질문해 주셨는데 가벼워요. 바로 네. 대답을 또 해주셨잖아요. 자, 요거 읽어드린 분들은 저희가 또 선물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댓글도 축하드립니다.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차량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투표하기 위해서 질문 또 해야 겠죠. 자, 세 번째 차량은 어떤 차량을 하게 될지 제규어 벤츠 중에 어떤 차량을 원하신지 저는 사실 두 번째가 벤츠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네. 처음에 포르쉐랑 벤츠가 막 같이 박빙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3일도 안 하고 바로 3일도 안 하고 바로 직진해가지고 성격 급하구나 네. 아니라 빨리 이제 설명 좋은 차량을 설명해주지 그런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지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저의 예상대로 벤츠가 되나요?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3초 세고 결정하도록 네. 할게요. 자, 3, 2, 1, 땡! 땡 할까요? 말까요? 땡 할까요? 말까요? 땡! 네, 했습니다. 자, 역시나 제가 지금 쭉 채팅창을 보고 있어요. 아니, 네. 지금 포르쉐 끝났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이럴 거예요? 네. 늦게 들어오셨나 보다. 이럴 거예요? 아까 이제 나중에 제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나고 돌려보세요. 네, 끝나고 돌려보세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떤 차량을 세 번째로 할지. 자, 결정하겠습니다. 어떤 차량이죠? 자, 투표의 결과를 보니까 결국 자동차는 벤츠네요. 벤츠네요. 자, 이 차량은 누가 소개해 주실 거예요, 두 분 중에? 그럼 이것도 제가 SUV를 한 김에 네. 바로 이 차량까지 받으시는 건가요? 소개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보기와 다르게 캠핑, 차박 이렇게 활동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 진짜. 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주행 거리는 7,350km밖에 안 됐고요. 네. 외장은 폴라화이트 컬러의 내장은 블랙 컬러고 신차가는 6,210만 원인데 판매가는 5,880만 원입니다. 아하. 네, 재원도 재원이지만 오늘 방송 핵심 키워드는 인증 중고 차량인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KCC 오토그룹의 서울 오토갤러리 전시장에 있는 벤츠는요. 서울 강남권 유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인증 중고차 전시장이라고 아하. 해요. 6년 이하 15만 킬로미터 이내의 차량만을 판매하고 있고요. 네. 또 구매일로부터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인증 중고차 상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전문적으로 숙련된 벤츠 엔지니어들의 철저한 기술 점검과 품질 검사를 통해서 제공하는 198가지의 인증 검사입니다. 어허. 외관 검사부터 안전 보안, 오일 엔진 테스트, 도로 주행 평가, 하체 점검까지 정말 꼼꼼하고 어마어마하네요. 정확하게 네.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으흠.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까지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KCC 오토그룹의 인증 중고차 알아볼 수 있는 서울 오토갤러리 전시장으로 구경 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들어만 봐도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마치 저희 리본카가 선별된 차량을 260여 가지의 정밀 검사를 거쳐서 네. 최고의 품질로 개선 후에 탄생하는 인증 중고차인 것과 정말 비슷한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데 오늘 그래서 더 방송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차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네. 5천만 원대 벤츠 SUV라는 것부터가 그렇죠. 진짜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또 작은 사이즈 SUV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패밀리카로도 가능한 사이즈 SUV고 휠베이스는 또 소렌토보다 길기 때문에 맞아요. 차박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딱 봐도
옷도 너무 그러니까 가지고 싶어. 의상도 맞추신 것 같아요. 보호색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네, 댓글에서. 네. 아니 이거는 진짜 모두가 좋아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벤츠 로고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데 또 다이아몬드 그릴이 적용되어 있어요. 벤츠 차량 중에서도 굉장히 이 디자인을 선호하셔서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튜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차량의 모습이 되게 둥글둥글한 박스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파님이 오셨네요. 지금 아, 그래요? 우파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네. 계속 이어가 볼까요? 측면도 네. 진짜 이게 작은 차가 아니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맞아. 네, 좋습니다. 길이도 길고 전고도 상당한데 휠은 또 AMG 휠이 적용이 돼서 스포티한 느낌까지 드는데 얘가 또 연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이제 오너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요. 연비 중요하니까요. 네. 자, 그리고 저희 뒷좌석으로 한번 가서 트렁크도 한번 볼까 봐요. 감독님 팔로미 팔로미. 네. 아무래도 네. 지금 우리 컨셉이 또 캠핑 차박 이게 가능한지 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트렁크를 먼저 볼 텐데 간편하게 이제 전자식 트렁크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 네. 오, 공간도 이 정도면 넉넉하지 않나요? 오, 굉장히 넉넉해요. 아래쪽도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는 숨겨진 공간이 없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데 이제 자잘한 거 수납하실 수 있고 또 시트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폴딩해서 차박까지 가능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또 2열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2열도 바로 한번 타볼까요? 좋아요. 2열 공간도 한번 볼까요? 당연히 SUV니까 넓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네. 지금 레그룸이 주먹 한 3개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헤드룸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얘는 지금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캠핑 가셔서 누워서 하늘을 좀 바라보면서 여유를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느낌도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이게 열선은 되는데 통풍 시트는 아 뒤에는 이제 또 열선이 안 들어가는구나. 네.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아 근데 전 괜찮은 게 이 네. 스웨이드 재질이 또 금방 체온에 의해서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굳이 열선이 필요 없지만, 없다. 네, 그래도 아하, 기본적으로 그냥 느낌 자체가 포근하다.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전고가 높기 때문에 열선이 없어도 카시트를 설치하시는 분은 굳이 이제 열선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고가 높아서 카시트 설치해서 아이들 태우고 내리고 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1열도 한번 볼까요? 네. 진짜 이 정도 가격에 정말 이런 차량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그러니까요. 놀랍네요. 5천만 원대에 지금 이 벤츠 SUV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1열도 한번 볼까요? 네. 네. 시동을 키면은 와, 일단 앰비언트 라이트가 장난 아니죠. 공조에서까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네. 나오고 위에 뿐만 아니라 도어 쪽 그리고 센터 쪽까지 이렇게 앰비언트 네. 라이트가 화려하네요. 들어갑니다. 네. 또 스티어링 휠은 D컷이에요. 되게 스포티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스티어링 휠인데 조금 아쉬운 게 얘도 스티어링 휠에 열선이 안 들어갑니다. 아하. 요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시트가 아무래도 이런 스웨이드 느낌이다 보니까 네. 얘는 통풍이 또 안 돼요. 그래서 열선이 안 들어가고 통풍이 안 되는 게 좀 아쉽다. 하지만 보기에는 고급스럽다. 남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네. 것 같아요. 도어 쪽에도 이렇게 카본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5천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옵션 정도는 익스큐즈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디지털 계기판을 보니까 네. 심지어 이 보호 필름도 아직 안 뗐어요. 그러네요. 네. 여기 보니까 거의 이 정도로. 얘는 주행 거리가 1만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가자님이 왜 벤츠 하는지 알겠네라고 하셨어요. 네. 네. 진짜 이 앰비언트 라이트 때문에 밤에 운전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차량만 남겨두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옵션에서 뭐 살짝의 뭐 아쉬움은 있지만 뭐 그것을 뭐 대신해서 네. 뭐 디자인이나 뭐 벤츠는 벤츠니까요. 공간감이 여유가 있는데 네. 그 정도. 네, 뭐 여러 가지로 메리트가 충분하게 맞아요. 있는 차량이에요. 이 뭐 GLB 위로 사실 GLC라고 하는 위급 차량이 있는데 사실상 GLB랑 GLC랑 크게 차이가 거의 나지. 그렇죠. 책을 네. 잠깐 읽어드리면은 김주광님이 벤츠가 인기 많은 이유가 있었네요라고 하셨어요. 맞아. 자, 그래서 그래. 아, 난 열선이 많아. 난 열이 많아. 열선이 필요가 없어.
하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재밌네요. 이분들은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포포님 차량 내부 역시 럭셔리하다라는 네, 댓글까지. 오늘 이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포르쉐도 타봤고, 랜드로버도 타봤고, 벤츠도 타봤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구하기엔 아직 조금 이르죠? 그렇죠. 네.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아직 목이 마릅니다. 네, 맞아요. 아직도 센 녀석이 하나 더 남았죠? 맞습니다. 뭐가 남았죠? 바로 제규어가 남아있죠. 아니, 아까 엔진 딱 시동 거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사운드가. 네. 네. 아, 그러면은 요 센 놈 제규어는 네, 바로 강프로님이 소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제가 소개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아, 네.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차량의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규어. 오래 네, 기다렸지. 자, 그런데 이 제규어는 앞서 보여드렸던 차량이랑 일단 근본적으로 특징, 특성이 좀 달라요. 장르도 완전히 다릅니다. 네. 앞에 있던 차량들은 뭔가 성능과 실용성과 뭔가 이런 그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차는 철저하게 정말 럭셔리를 위한 자동차, 잉여를 네, 위한 자동차에 가깝거든요. 네. 자, 이 차량의 재원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년식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이 차도 만 킬로가 채 되지 않은 8,500km. 진짜? 네, 마일리지를 네, 가지고 있고요. 이 산토리니 블랙 컬러로 점잖게 턱시도를 입은 것 같은 이런 외장을 가지고 있고, 실내는 또 정렬적인 레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상식을 진짜 연상하게 네, 하네요. 네. 이 F타입이라고 하는 차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현존 우리가 살 수 있는 스포츠카 중에 가장 예쁜 스포츠카,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카로 꼽아도 손색이 없는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강프로님이 이렇게 말씀해 네, 주시니까 눈길이 네, 한 번 더 가드네요. 예쁜 거예요. 네. 이런 비율의 자동차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차량의 한 8알은 익스테리어 디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이 차를 디자인한 이안 컬럼이라고 하는 디자이너는 네, 거의 뭐 지금 현재 한 3대 카 디자이너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그렇군요. 네, 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러다 보니 네. 좋아요. 네, 일단 이 차량은 그 아까 앞서 얘기한 차량들이랑 다르게 정말 철저하게 비실용적인 자동차예요. 비실용적? 네. 아주 비실용적이기 네, 때문에 매력이 넘치는 자동차예요. 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차는 진정한 드림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이성적으로 사는 차가 아니라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차예요. 그렇군요. 네. 궁금해요. 네. 이 F타입이라고 하는 이름은 과거에 이 제규어가 르망 24시라고 하는 내구 레이스 네, 이때 이 경기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그 당시에 경주차의 이름이었던 D타입과 E타입의 그 후손이라는 뜻에서 F타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 코드 이름 같아요. 네, D타입, E타입. 맞아요. 제규어는 네, 그래서 이미 레이스에서 포르쉐보다도 더 먼저 두각을 드러냈었던 정말요? 한 네, 달리기 하는 브랜드. 아, 한 달리기 하는. 네, 한 달리기 네, 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끼리는 이제 이런 얘기해요. 실제로 유럽에 가서 이 차를 타는 소비자들을 보면은 진짜 좀 수입 소득이 높은, 네, 그리고 또 좀 그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분이 많이 타거든요. 사실상 이 차는 뭐 짐 공간도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게요, 딱 두 명밖에 못 탈 것 네, 같은데요. 안에 신정. 가방을 놓을 만한 공간도 딱히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트렁크도 꽃다발 몇 개 넣으면 꽉 찰 수 있는 네, 로맨틱한 차네요. 네, 그래서 이 차는 여자친구한테 트렁크에 선물 하나 딱 싣고 가서 데이트하러 갈 때 타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네, 그런 자동차라고도 그 영화나 해줘서. 드라마에서 나오던 그 장면 네, 네, 연상이 되네요. 네. 네. 이 차의 그 디자인적인 가장 큰 특징은 네, 길게 뻗은 후드에 있습니다. 진짜 길다. 진짜 길죠. 진짜 기네요. 네, 이 스타일을 롱 노즈의 숏 데크라고 해요. 아하. 짧고 앞머리는 길고, 그리고 운전자는 최대한 뒷바퀴 쪽에 가깝게 앉는 이런 타입. 이게 이제 과거 레이스카들이 썼던 비율을 그대로 현대화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죠. 깨끗해요. 네. 네, 이 후드가 이렇게 열리는 절개선이 없어요. 없네요, 진짜로. 이 전체가 하나의 덮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아, 와이드하다. 네, 그래서 이걸 여는 방식도 굉장히 독특해요. 궁금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프로님이? 이걸 열면 아마 우아하실 거예요.
오! 앞쪽이 들리는데요? 그렇죠. 아니 잠깐만 여기가 보통 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요렇게 배트맨 같아요. 진짜 배트맨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열리냐면 과거에 50년대에 경주용 차들이 이런 방식의 후드를 썼는데요. 아, 영화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경기를 하다가 서로 차가 부딪히거나 해서 이 후드가 고정장치가 망가지게 되면 우리 지금처럼 열린 차들은 바람에 해서 이렇게 유리창으로 그렇죠, 그렇죠. 열릴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면 그게 망가져도 주행 중에는 주행풍에 의해서 열릴 수가 없게 보니까. 되는. 네. 그래서 과거에 경주차들이 이런 본네트 타입을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D타입, E타입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그 명맥을 잇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F타입도 이런 방식을. 멋있다. 멋있기도 하고 안정까지도 생각한. 네. 그렇죠. 진짜 멋있네요. 그리고 이 후드가 네. 알루미늄 통째로 만들어져 있는 후드예요. 네. 그래서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렇게 큰 면적이지만 그냥 한 손으로 쉽게 여닫을 수 있을 정도의 이러한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프로님 힘이 굉장히 센 건 아니죠? 어, 네. 제가 좀 세게 닫았나요? 그리고 측면. 네. 한 손으로 막 차 들고 이런 거 아니죠? 네. 네.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형도 되게 잘 어울려요. 아,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측면부도 너무 라인이 섹시한 라인들이 있는데 특히 윈도우랑 아래쪽 도어랑 비율이 1대 2의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1대 2. 네. 와. 유리창이 좁아질수록 이 스포티한 라인이 부각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C필러의 라인도 F타입의 전매 특허입니다. 네. 이런 디자인은 차가 없어요. 진짜? 지붕에서 C필러가 트렁크 끝단까지 연결. 그러네요. 네, 이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죠? 너무 멋있어. 이거 멋있죠. 네. 네, 이거는 고속주행 시에 접혀있던 날개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안정성을 높여주는 액티브 스포일러. 아하, 그렇군요. 트렁크가 굉장히 좁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렁크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스파이어 네. 하나 넣으면 끝이네요. 열리기는 이렇게 크게 열리는데 네. 사실 큰 꽃다발 하나 넣으면 꽉 차거든요. 아, 이래서 꽃다발 네. 이제 이게 프로포즈 가장 적합하겠네요. 그렇죠. 네. 선물 하나 딱 넣으면 꽉 차 보이는 그런 트렁크라고 할 수가 있죠. 너무 로맨틱한 차량이다. 네, 근데 진짜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되게 멋져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서도 이러한 디자인의 차를 탄다라는 것. 네. 아래쪽에 머플러도 한번 보세요. 아, 요거. 아우, 진짜. 그렇죠. 가운데 이렇게 큰, 두 개가. 네, 트윈 팁이 달려 있고요. 소리도 굉장히 고혹적인 소리가 납니다.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한번 네. 또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제규어의 엉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하는 이 소리 있잖아요. 네. 이 소리가 바로 F타입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고 생각하는 이 3.0 슈퍼차저 엔진의 음색이 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 대부분이 다 터보차저가 기본인데 사실상 터보차저는 배기음이 그렇게 예쁘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네. 이 슈퍼차저 방식을 써야지만 깨끗하고 조금 더 하이톤의 카랑카랑한 이런 배기음이 나올 수가 있는데 F타입은 그런 소리를 진짜 잘 만들어내요. 진짜 멋있네요. 진짜 네. 멋있어요. 네. 오늘부터 또 지나가는 제규어 볼 때마다 짚어주신 포인트들이 입체적으로 확 눈에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이거 앞에 본인 어떻게 하는지 아는 척하고 싶고 저거 어떻게 그렇죠. 하는 줄 알아? 막 이런 거 아는 척하고 싶고 그리고 내 차를 한번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강프로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듣고 나면은 진짜 그 차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게 너무 재미있었던 시간인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차를 가지고 프로포즈하면은 뭐 성사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보장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차도 멋지고 설명도 네. 진짜 멋졌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네 댓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자, 한승근님. 병휘형만 힘이 넘치는 줄 아는데 엔진 소리도 힘이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팬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병휘형 헬멧 쓰고 서킷 가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어이구, 한승규님이 프로포즈용이라고 했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게 함정이라고 하셨는데 생길 겁니다. 저희가 힘을 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 또 댓글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한 대 한 대 다 이렇게 뜯어보면은 더 매력들이 많은 차들인데 네. 이 어마어마한 차 네 대를 한 시간 안에 나눠서 설명하기가 맞아요. 아, 진짜 저희도 좀 버거웠고 네 대를 다 보여드리기가 조금은 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아쉬웠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저는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조금 아쉬움이 있다, 난 직접 보고 싶은데 하신다면 여기 양재동에 위치한 KCC 오토그룹의 서울 오토갤러리 전시장으로 오셔가지고 구경해 보시면 또 한 번 감탄하시고 놀라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또 출연에 응해주신 이 두 분께도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서 해보시니까 또 어떠셨어요? 뭐 오늘 나온 네 대의 차량들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다 호감도가 너무나도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너무 사심방송이 아니었나 하는 걱정마저 들기는 하는데요. 네. 오늘 차도녀님도 처음 뵙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네 차량 다 굉장히 궁금했던 차량인데 이렇게 저도 공간을 둘러보고 또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스토리부터 해가지고 조목조목 알려주시니까 차에 대해서 더 재밌 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진짜 눈 호강했다, 귀 호강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즐겁게 봐주신 두 분의 팬들도 구독자분도 많이 많이 정말 감사드리고요. 놀러와 주셔서 저희가 또 힘이 네. 났습니다. 그나저나 구독자 비밀 코드가 뭐였는지 말씀해 주셔야겠죠. 비밀 코드, 네. 너와 나의 비밀 코드 뭐였나요? 자, 저희 채널의 비밀 코드는 네. 해시태그 네, KCC 오토 리본카 곱하기 스테이션 B. 아하, 네. 네, 아까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말씀해 주셔야죠. 저도 앞에는 똑같고 뒤에 이제 저는 차도녀가 들어가는 걸로 똑같이 올렸거든요. 네. 아까 봤어요.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감동의 물결처럼 올라오는 거 저도 봤습니다. 구독자 비밀코드 맞추신 분들은 강병희 프로님 커뮤니티인 스테이션 B, 은별님의 커뮤니티인 차도녀TV에서 발표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되신 분들도 네. 저희가 발표를 해야겠죠. 자, 저희가 빠른 시간에 이렇게 또 발표를 정리를 했는데요. 자, 신세계 상품권 3만 원 받으실 퀴즈 이벤트 당첨자 네, 20분 발표해 드릴게요. 저희 한 분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발표할까요? 자, 초코 무모님, 박미소님, 사운 트래블 TV님, 해림광님, 네, 민님, 강원님, 아메메님, 김선주님, 쭈영쭈님, 크리스님, 동부님, 오또님, 홍경은님, 최숙경님, 전동민님, 문도기님, 네, 파워사다리님, 안준성님, 우리나라님, 운수 좋은 날일, 해동목만님. 우리 게임하는 기분인데요, 지금? 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 네. 이벤트도 발표해드려야겠죠? 버거킹 와퍼 세트 받아가신 실시간 채팅 이벤트 당첨자님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 자, 발표할까요? 자, 김주광님. 그래서 그랬님. 전이만갑 오계영님. 네. 허니님. 핑크팬더. 늦은 후회님. 오늘도 웃자님. 비공개님. 전기웅님, 김유경님, 바나나미크님, 민들레올씨님, 나오키S님, 폭포님, 호재한님, 같이가자님, 네. 한승기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네. 분들 못 들었다 하시면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댓글창에 또 남겨놓을 테니까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4월 5일 식목일이죠.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저희 뭐 매 방송이 특집이라서요. 네. 뭐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네. 이날도 어마어마한 제가 진짜 이제 숨이 허덕허덕 할 정도인데요. 네. 아니 차도녀님 네. 저희 또 만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세 번 연속 이렇게 불러주시고. 아, 저도 너무 기쁩니다. 사상 최초 대결입니다. 자동차 유튜버 맛집 리본쇼 대특집쇼로 인사드릴 텐데요. 이날은 차도녀TV의 은별님과 그리고 1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윤순의 범치 않는 평범치 않은 평범치 미안해요. 네. 윤순이 저 미워하지 마요. 미워하면 안 돼요. 평범치
익숙치 않은 생활에 윤수님이 아주 특별한 의뢰, 요번 또 제가 숨겨놨지만 정말 특별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의뢰를 모시고 구해줘 내차 대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원연님과 윤수님의 대결도 기대가 되고 또 의뢰인의 선택도 기대가 되는 리본쇼 인기코너 구해줘 내차 4월 5일 5시에 꼭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주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잠시만. 이따 7시에 시작하는 리쇼라 있는 거 아시죠? 네, 잠깐 쉬었다가 꼭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